백발의 70대 남성이 다급하게 경찰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. 경찰관이 물을 건네며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. 이 남성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았다며 2,7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너무 놀라 급한 대로 500만 원을 뽑아 충남 당진에서부터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한달음에 온 겁니다. 걸려온 전화를 1시간 20분 동안 끊지도 못한 채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딸의 목소리를 흉내낸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. 우리 딸이라고, 우리 아빠 핸드폰에 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. 우리 딸로 왔어요. 전화. 너랑 똑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목소리도. 당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악성앱이 설치돼 실제 딸과 연락이 안 됐는데 경찰이 곧바로 나서 찾아냈습니다. 원래 피싱범들이 그렇게 해요. 정신 혼쭈로 빼놓아야죠. 계속 전화 끊지 말고 끊는 순간 해코지 한다. 이런 식으로.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,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% 늘었는데요. 이 가운데 가족까지인을 사칭한 경우가 30%를 넘었습니다. 경찰은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는 대부분 보이스피싱범일 확률이 높다며 일단 112 신고부터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